광야에 도착한 거야 우리가? 광야 지금? 스테이션, 광야역에. 광야. 광야 스테이션에. 와, 나 지금 처음 봐. 아니, 내가 그렇게 광야에 오고 싶었단 말이지. 아, 진짜? 어, 아니 오고 싶지 않았어요? 아, 와보고 싶었어. 너무 궁금하니까. 어. 그렇게 광야, 광야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꼭 필요하잖아. 어. 광야, 광야역. 예. 우리가 지금 레드벨벳 역에서 저희는 이제 레드벨벳 역에서 출발을 한 거고 그렇게 와보고 싶었던 우리 SMCU 익스프레스를 타고 진짜 빨랐어요. 진짜 아, 어, 너무 순식간에 도착했어. 아, 진짜 너무 빠르다. 여기가 어디예요? 광야 스테이션. 광야역. 광야 스테이션. 네. 아, 근데 이거 뭐예요? 지금 이게, 캐리어. 네. 캐리어를 또 들고 왔죠. 아, 그치. 내가 맡겨놓은 거구나. 그러면 열어볼까요? 네. 열어보면 돼요? 이 캐리어 너무 귀엽다. 둘, 셋. 짜잔. 우와! 와! 양봉이. 일단 우리 이거부터. 우리 일단. 김반봉. 우리 러비들이 이거 흔들고 있었었는데. 아, 우리가 또 맞아. 활동을 했었잖아요. 활동을 그렇죠. 했는데 또 못 봤잖아요. 네. 아, 퀸덤 활동 때. 네, 퀸덤 활동 때 팬분들을 또 못 뵈가지고 너무 그리운 것 같습니다. 방구석에서 네. 이렇게 흔들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 이거 보면서. 네. 방구석이 되게 조그맣다 근데.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 잘 지냈나요, 우리 러비들? 네라고 아, 들립니다. 네. 아, 또 대답을 또 기가 막히게 여기까지 또 광야 스테이션까지 네. 들리네요. 너무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왜? 광야 스테이션. 광야 스테이션이 오늘 포인트라고요. 그렇죠. 우리 이 슬로건이 네. 있는데 우리 레벨업 분들이 항상 콘서트나 이런 거 방청을 오시면 여기 슬로건을 들고 항상 계시잖아요. 네. 우리가 적어보는 건 어떨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담아서 써봐야 해서. 되나요? 막내와 견이들과 해서 이렇게 나눠서 써볼까요? 그래요. 두 장이니까. 어. 네. 좋아요. 슬로건. 오래 걸리겠는데 이거? 어허. 러비들이? 우리가 어? 보는 슬로건? 뭐야? 그러니까 러비들이 들어주는 거야. 우리가 아무거나 상관없을 것 같아. 우리가, 아,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말? 아, 듣고 싶은 말이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말도 되고 상관없을 것 같아. 항상 곁에 있을게. 그래. 저는 베껴 쓰자, 그쵸? 우리. 그런 느낌. 우리가 항상 곁에 있을게. 아, 왜 그걸 가져가요? 아, 아니, 방금 생각했어요. 아, 더러워. 항상 곁에 있을게. 좋아요. 제가 쓸게요. 먼저 쓴 사람이 임자니까 뭐. 아, 잠깐만. 항상 곁에 있을게. 우린 그럼 뭐, 컴, 아니야. 항상 곁에 있을게. 나는 항상 고마운 마음이 가득하거든. 언제나 고맙고 사랑해. 그래. 아, 좋아. 그런 말이 언고사? 제일 네, 우리 언고사. 언고사. 언점, 고점, 사 하고 밑에 언제나 고맙고 사랑해. 사랑해. 우리 글씨체 예쁜 맞아요. 우리 아이린 언니가 좀 써주세요. 우리 제일 예쁘잖아, 글씨체도. 해주체. 언점, 고점, 사 하고 밑에 좀 써주세요. 어렵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슬로건? 네, 언제 언고사. 그리고 뭐야, 항상 곁에 있을게. 같이 들어요. 이렇게. 이야. 곁에 있을게. 러비. 우리 항상 같이 외쳐볼까요, 그러면은? 네. 아,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항상 곁에 있을게. 언제나 고맙고 사랑해. 네. 이렇게 하자고? 아, 외쳐줘야죠. 또 먹을 거 있어요, 여기. 네. 먹을 거. 뭔지 한번 볼까요? 열어볼까요? 여기 보면은 간식들이 있는데, 우리 집에서 SM타운 콘서트, 이 라이브를 그쵸. 볼 때는 또 장점이. 그쵸, 뭘 먹으면서 볼 수가 있죠. 그쵸. 그 큰 장점이죠. 이거 뭘 네. 한번 볼까요, 우리? 네. 크로플. 크로플. 샤인머스켓. 나 또 샤인머스켓 너무 좋아하는데. 크로플이구나. 카페 메뉴들이 있네. 겨울에 완전. 아, 꼭 있어야 되는 귤. 너 아보카도 귤. 좋아하잖아. 전기장판에. 이건 뭐지? 이거는 아보카도. 해피티. 오, 이거 분리가 됐어, 분리가. 미숫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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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숫가루 맛있지. 이건 뭐야? 아, 이게 센스있게 미숫가루 언니가 좋아하는 거고. 아, 저 미숫가루 좋아해가지고. 이거 포인트 내가 너가 가지고. 아, 저희가 또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써인. 이거. 아, 원재료다. 근데 너무 아보카도. 저 아보카도 어떻게 드시는지 아시죠? 다들. 한번 먹어야 되는데. 이건 뭐야? 바스크 치즈케이크. 아,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바스크 치즈케이크 맛있습니다. 오! 아, 문어빵. 이거. 문어빵. 아, 최근에. 문어빵. 최근에 우리가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준비를 해주셨고. 아니, 이게 좋네. 이게 또. 까먹고. 이게 또 예절샷이. 요새 이게 뭐냐면 카페에 가서 맛집에 가서 저희들 포카드를 가져가서 언제나 우리들과 맛집에서도 이렇게 함께 한다 해서. 그런 거 봤어요.
많이 봤어요. 네. 저희 뭐 음식과 아니면은 네. 여행지랑 같이도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또 저희들이 갔던 음식점들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도 갔다 해서 인증샷처럼 또 이렇게 찍어서 하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그럴까요? 좋아요. 있고요. 이게 포카 아. 우리 어, 이게 몇 년 전이야? 피카보 때. 우리 예리 씨 거. 오, 피카보 때. 이렇게, 이렇게 찍는 거잖아. 오, 맞아요. 오케이. 다 같이 찍어야 되나? 꺼내지 않고요? 우리 찍었어요. 오, 둘, 그러면은 그래? 이제 우리가 찍을게요. 있을게. 언제나 고맙고 잘 예절 샷이라는구나. 여기 우리 찍어. 오케이, 오케이. 우린 또 이런 거 우리 다 같이 찍을까요? 여기 셋이서? 이건 뭐예요? 아, 멤버십 카드? 좀 보이게 해봐. 내가 찍어줄까? 옆에서 이렇게? 근데 이거 찰칵 맛있겠다. 영혼 없어요? 영혼 지금?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해서 우리도 한번 예절샷을 네. 찍어보는데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 헤드셋을 왜 있는 거예요? 무려 블루투스 헤드셋. 아 손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바로 노래가 들리는 것 같은데. 나왔어. 나왔어. 방금 나왔어. 아 내가 이제 무슨 이 노래를 듣고 팬분들이 무슨 음악인지 유추할 수 있도록 조금 레고, 제가 힌트를 레고. 드릴 것 같은데. 레고. 아, 이거는 어떻게 힌트를 드려야 되나? 정말 안 들리는데? 들어봐봐요.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옛날 그 아 이거 아, 노래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안 돼. 아! 어, 깜짝이야. 이거는 이 노래는 좀 신곡이에요. 이거 뭐야? 이거였나?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 진짜 나 이거다. 근데 이것만 해도 팬분들은 알 거예요. 요즘 굉장히 활약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굉장히 다재다능하신 분이고. 토요일마다 활약을 하지. 그렇지. 아! 오! 저기 아~ 목소리 이렇게 큰지 모를 거. 끼가 정말 많으시고요. 아, 진짜. 진짜. 아, 이거, 아, 그죠. 선배님. 선배님, 제 라디오도 한번 나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선배님. 잘 보고 있어요. 아, 너무 똑똑하시고, 끼도 누구죠? 많으시고, 아주. 네, 여기까지. 네. 아, 누군지 알겠죠?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네, 다른 곡도 한번 해볼까요? 다른 곡을 언니 한번 들어볼까요? 듣고 싶다. 진짜. 안 들려. 아, 뭐야? 뭘. 아! 아. 춤을 굉장히 잘 추시네. 여기서 끝났는데 12월 12일 날 콘서트를. 약간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 또 제 라디오에 또 나와주셔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저 서로 절하는 거 봤어요. 예, 예. 점점 90도로 내려가셔가지고, 선배님이. 그분이시구나. 예. 아~ 많이 아실 거예요. 모르실 그렇죠. 수가 없죠. 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또 이 노래를 들어봤는데, 네. 이번에 또 우리가 네. 또 진짜 1년 만에 또 SM타운 콘서트로 아, 또 저희가 또 1년이 지났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무대를 했을 때 저 멘트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네. 아 정말 저희가 다섯 명이서 무대를 쓰니까 정말 믿기지도 않고 정말 이 무대가 정말 떨리는데요 라는 무대 아~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쵸. 아, 뭐야? 맞아. 그때 벌써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이 됐어요. 정말 딱 1년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새해는 정말 저희가 많은 무대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저희가 또 퀸덤으로 컴백. 또 하고 저도 솔로를 했고 또 우리 조이도 솔로를 하고 또 이렇게 다섯 명 완전체로 또 퀸덤 무대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를 또 이어서 저희가 또 1년 만에 또 SM타운 콘서트 무대를 어떤 무대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 말한 걸 다 볼 수 있나요? 예! 예? 예? 아니 제가 어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물어봤기 때문에 아니 근데 언니 뭐 찍었어요? 서울 숲에서 아 여기까지? 제 개인 무대가 있지 않을까? 색다른 장소에서 또 개인적으로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저도 네. 기대가 많이 돼요. 기대해 주세요. 네. 우리 조이 씨 또. 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그럼 제가 궁금해지는데요. 그 말이 너무 기대가 되니까 제가 기대하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 퀸덤 때 했던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네. 무대를 또 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정말 또 보고 싶어 하는 저희 레벨업이 보
그쵸. 뭐라고? 멋있는. 동작 힌트를 드리고 있잖아요. 아, 옆에 있는데 되게 부끄럽네요. 무대하러 가자. 그리고 우리 러비들도 좋아하는 저희는 또 그 매혹적인 또 그 무대가 있잖아요. 오케이. 아, 네. 그리고 저희가 스톰타운 무대가 January 1st 새해에 딱 나가잖아요. 네. 여러분 혹시 소망 있습니까? 저희 레벨업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맞아. 네. 네. 맞아요. 그게 제일 큰 소망이지 않을까. 그리고 빨리 더욱더 시국이 더 좋아지고 건강하고 또 행복한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은 굉장히 저희가 바쁘지 않을까. 하면서 네. 바쁘게 지낼 예정입니다. 저도 일단 이 레벨업 여러분들을 좀 마스크를 벗고 좀 얼굴을 보는 날이 맞아. 좀 왔으면 좋겠고 일단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거면은 저는 될 것 같고 조금 자유롭게 맞아요. 좀 어디를 가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맞아요. 시국이 얼른 더 좋아지길. 맞아요. 저희는 이제 그럼 강의 스테이션을 떠나서 어디로 가나? 다시 레벨역으로. 레드벨벳역으로. 아 그래요? 네. 이제 무대를 하러 가는 거군요. 네. 저희는 그러면 이제 이 여권을 챙겨서 무대를 하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레드벨벳이었습니다.